평범한 주부가 다섯 개의 직업을 갖게 된 노하우 무엇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첫 목표는 딱 월 30만 원만. 근데 월 30만 원이면은 목표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욕심은 크게 가져야 높게 네. 뛰죠. 그러니까 하루에 만 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욕심이 크면은 실망이 커져서 포기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기가 둘째가 6개월 때 시작을 했어요. 완전 아가. 완전 아가. 그 아가를 듣고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솔직히 한 달에 30만 원? 집에서 아기 보면서 생활비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면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1억 벌 때, 1000만 원 벌 때까지 계속해야지 무작정 시작을 하면은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작은 목표의 금액이라도 달성을 해보는 것, 그 작은 성공 경험?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땅을 한번 파봐야지 나오나. 그렇죠. 네, 맞아, 맞아. 예컨대 어디 마늘밭을 파가지고. 네. 그럼 더 나오지 이거보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라도 어느 정도 전략을 짜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이 되는 곳을 딱 알고 그것만 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신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앱테크였어요. 앱테크? 이게 말이 앱테크지. 앱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출석 체크하고 뭐 룰렛 돌리기 하고 이런 걸 하면은 포인트가 쌓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한 달에 정말 열심히 하면은 1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쓰면 끝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아, 다른 거 없나? 하다가 블로그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돈이 됐던 건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블로그 체험단, 리뷰단, 서포터즈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고 나서부터 이게 수익화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손톱 이것도 이번에 체험단으로 바꿔 온 거예요. 또 애기 엄마인데 이런 거 어디 가서 돈 아까워서 어떻게 받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체험을 받고 오고 나서 그거를 글로 쓰는 후기를 쓰는 거죠? 사실 그게 능력이거든요. 네. 맞아. 이런 거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30만 원에서 지금 현재는 남편만큼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내일 받을 거 다 받고 돈을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아무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파워블로거한테나 들어오는 거입니다. 얼마까지 내려봤어요? 유명하시죠. 저는 벌지 못했습니다. 아, 인별그램 보니까 뭐 이만한 거 달아놨던데. 뭐. 이제 돈 주고 해요, 그냥. 그래도 내가 블로그 체험당 들어가려면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요령 같은 거. 아, 저도 처음에 검색을 했어요. 블로그 체험단. 검색을 하니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 계속 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엑셀로 다 정리를 해서 사이트 주소를 다 적어놨어요. 그럼 일단은 신청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일단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감인데 아 이런 거는 파워 블로거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를 버리세요. 왜냐하면은 큰 업체는 솔직히 유명한 사람이 많이 되고 작은 데 있어요. 신생 업체들. 그런 데 파면은 저 같은 사람도 다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마감 기한 잘 지키는 거. 글도 섬세하게 사진, 영상 다 찍어서 올렸는데 마감 기한 어기면 페널티 받아서 다음에는 뽑아주질 않습니다.